지출 유형 문제 5회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고급 툴 활용을 할 텐데요. 컨트롤 N 키를 누르고 파일 크기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400에 5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리솔루션 72에 픽셀 인치, 그 다음에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모두 바꿔주시고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창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고요. 가이드라인 모두 다 그려주세요. 이제 임시 파일 저장 해놔야 되겠죠? Save As를 하신 다음에 해당 폴더에다가 1번이라는 파일로 PSD 파일을 저장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작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립 효과에서 1급-1.jpg 파일 불러와야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파일을 불러오세요. 불러온 다음에 컨트롤 A, 그 다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까지 완료하시고요. 그 다음 지시되어 있는 게 필름 그레인이죠. 필터에서 아티스틱으로 가서 보시면은 필름 그레인이 있어요. 체크 바로 OK를 해주세요. 다음으로 패스를 저장하는 건데요. 의자 모양이라고 이 왼쪽 부분에 노란색 앉아 있는 부분 있죠? 그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펜툴 선택을 해주시고 위에서 선택을 해주실 거 모양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다 선택돼 있는 거첫 번째 선택돼 있고요. 스타일 없음 상태. 그 다음에 색상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죠? 지시 없으니까 저희 그냥 흰색으로 지정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펜툴 작업할 때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 클릭해서 하면은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각각 클릭해서 만들면은 쉐이프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패스 패널로 가셔서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의자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하면 선택되어 있는 그 표시가 없어졌죠. 다시 레이어 패널로 갔다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파일이 있어요. 마스크를 지정하는 파일이요. 1급-2 파일을 불러오세요. 그 다음 이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앞쪽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컨트롤 A에서 역시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제 쉐이프 1과 레이어 2 사이에 마우스 가져다 놓고 Alt 누르고 클릭하면 클리핑 마스크 적용됐죠. 그럼 레이어 2에서 컨트롤 T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서 이 의자 안에 보여지는 이미지가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어주세요. 구름에 대한 위치 조절 완료가 됐다면은 이제 엔터키 눌러 종료하시고 레이어 2가 선택되어 있는데 쉐이프 2를 이 레이어 패널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정되어 있는 마스크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 있죠? 스트로크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 색상은 00 CCCC죠? 자, 그리고 3픽셀 사이즈고 그 다음에 이너 섀도우를 지정을 바로 해주시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레이어 2를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 작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1급-3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 가져다 이제 보시면은 출력 형태 보시고 보시면 이 수박만 필요하게 돼 있죠? 교재에서 보시면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사용 안 해본 것 같아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거 할게요. 이 옵션 바에서 첫 번째 거 선택, 그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는 12 정도로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요. 마우스로 천천히 이렇게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그 비슷한 색상인 경우에 다 선택이 되죠. 자, 이쪽 부분만 필요 없는데요. 이거는 Alt키 누르거나 위에 옵션 바에서 마이너스 표시된 거 이것만 하고 살짝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인버스 할 필요 없어요. 수박 자체가 복사가 그 선택이 됐거든요. 컨트롤 C 하시고 그 다음 바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 하시면 돼요. 완료 후에 스트로크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이즈 5픽셀 그리고 색상은 F로 모두 채워진 흰색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에 쉐이프 툴로 식물 모양 그리고 새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 위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쉐이프 모양 선택해야 되겠죠. 식물이니까
여기 네이처 선택해서 OK. 그리고 해당 그림 모양을 찾아서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린 다음에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다면은 스타일은 없음으로 해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대로 색깔 먼저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해당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조절 완료됐다면 이번에는 새를 만들면 되거든요. 새는 애니멀에 있겠죠? 네, OK 하신 다음에 해당 모양의 새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역시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죠? 자, 이렇게 클릭하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 지시된 색상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 지정되어 있는 대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역시 크기와 위치 눈금자 보면서 지정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글자 입력을 위해서 T를 눌러주시면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이 됐죠? 그러면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우선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글자 폰트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타임 뉴 로만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레귤러로 바꿔주시고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그다음 왼쪽 정렬 상태에서 색상은 따로 지금 안 지정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글자 먼저 입력을 하시고 그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사 클릭하신 다음에 FX를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거 더블 클릭. 색상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지시된 색상인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꾼 다음에 OK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맞으면은 앵글 조절할 필요 없어요. 스트로크로 가셔서 여기 스트로크 사이즈 지정해 주셔야 되죠? 이 픽셀 바꾸시고 그리고 색상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여기도 이제 OK에서 닫으면 되고, 위치 조금 맞춰 놓을게요. 위치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다시 T 선택하신 다음에,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플래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모양이 나오도록.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이동 툴로 이제 위치 마무리 조정하시면 되겠죠? 모두 다 작성했는지 확인하시고 파일에서 임시 파일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하시고 제출용 파일 저장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없애주시고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하셔서 포맷 형식은 JPG 형식 선택을 해서 파일 먼저 수험번호 자신의 수험번호 입력을 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세요. 그리고 해당 문제 번호 1번이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의 숫자로 해서 저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장됐다면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눌러주시고 10분의 1로 줄이죠? 40에 50으로 PSD 파일을 줄여주신 다음에 파일 세이브 애즈에서 JPG로 잠깐만 바꿔서 그 이름 클릭하면 자동 이름 바뀌었죠? 다시 PSD로 확장명만 바꾸면 1번 파일은 바로 그냥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창 닫고 실제 파일들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두개 파일 있죠?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2번 사진 편집 응용으로 넘어갈게요. 컨트롤 N을 또 눌러 보시면 450에 리솔루션 72로 다른 거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 역시 가이드라인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파일에서 세이브 애즈 하셔서 2번 파일로 임시 파일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원본 이미지 파일 불러올 거예요. 1급-4 파일 이미지 불러와서요.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로 모두 불러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필터 지정하는 거 되어 있죠? 웨이브를 지정해야 돼요. 필터에서 디스토트로 가보세요. 여기 가셔서 웨이브라는 거 찾아서 실행하시고요. 이렇게 나타나면 그냥 보통 바로 지정해도 되는데 이 설정값이
너무 세서 다른 게이좀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넘버 오브 제너레이터가 5로 돼 있죠. 이거를 좀2 정도로만 줄여서 살짝 좀 약하게 조절해 줬어요. 그래서 OK를 하니까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 이미지 1급-5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이 파일을 불러와서 보는데요. 출력 형태 그 보시고 지시사항 보시면 색상 보정 같이 해야 되죠. 자, 이 파일에서 꽃씹만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선택 도구 중에 여기 마그네틱 라소 툴을 선택하는 게 제일 간단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패더값 있죠? 패더값 0인 상태에서 작업을 하세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작업을 하냐? 그건 상관없어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것만큼, 근데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그 선택 영역을 잡아주시면 돼요. 꺾어져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면서 이런 식으로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되죠. 처음 시작 위치까지 다시 돌아가서 클릭을 해주면은 그러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점선이 확인될 거예요. 선택하시는 부분이 밑에 배경이 글자가 같은 색깔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선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냥 상관하지 마세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거든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 여기도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여기 지저분한 부분 지운다고 했죠? 크기를 줄이기 전에 여기 지우개 선택하시고요. 브러쉬는 이 테두리가 깔끔한 거 있죠? 이거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지워주세요. 불필요한 좀그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들. 좀 브러쉬를 크게 하고서 지우시면 클릭클릭해서 지우면 좀 편하게 지우실 수가 있죠. 너무 깔끔하게 지우려고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요. 이동 툴 이제 이동을 해서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이제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왜 아우터 글로우 지정되어 있죠? 오케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출력 형태 보시면은 이신 전체가 아닌 빨간색 부분만 색상을 보라색 계열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직 원두 툴 선택을 해주시고요. 톨러런스를 수치 조절해 가면서 이 보라색으로 바꿔야 될 부분만 선택을 해주세요. 이 선택 영역도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무늬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확히 선택이 다안될 거예요. 적당하게만 선택을 해주시고 그 선택하실 때는 쉬프트 누르고 클릭클릭 하셔야지 계속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되면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레이어 패널 밑으로 가셔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실행하신 다음에 나타난 어저스먼트에서 컬러라이즈 체크를 하시고 보라색 계열로 휴를 옮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300 정도로 옮겨주세요. 보라색은 거의 한300계열의 그 숫자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은 한60 정도로 높여주시면 그러면은 보라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저스먼트 창은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열어주세요. 다음 작업으로는 1급-6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해바라기 그림인데요. 이 파일을 불러와서 이 해바라기 첫 번째 앞쪽에 있는 제일 큰 해바라기 있죠? 이것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매직 원두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터럴런스가 60 정도로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50 정도, 그 정도, 50에서 60 사이 수치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바라기 부분만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줄기 부분도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선택을 하시는데 이 선택 부분이 이 줄기 쪽이 선택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터럴런스 값을 조절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거를 추가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 여러 가지 툴 있죠? 뭐 만약에 라소 툴을 선택을 하신다면 쉬프트 누르고 이 안쪽에 선택 안된 부분들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면은 이 부분이 다 한꺼번에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잎사귀 같은 경우도 나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 쉽게 딴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마우스로 이렇게요. 선택 영역을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빼기 할 때는 마우스 눌러서 이런 식으로 빼버리면 되고요. 위에 옵션에서는 빼기 하실 때는 자, 여기 세 번째 거, 이게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Alt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게 선택된 것처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 툴 선택하는 거는 어떤 걸로 작업을 해야지 빨리 할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선택 영역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컨트롤 C를 하시고 창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크기와 위치 역시 하던 방법대로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이 완료가 되면 이제 지시되어 있는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자, 지정한 다음에 여기 잎사귀가 신발보다 뒤쪽에 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3, 이거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레이어 2번 밑으로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신발보다 뒤쪽에 이렇게 나타나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휴 세츄레이션은 제일 위쪽에 있죠? 그럼 그 위쪽에 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쉐이프 툴로 모양을 만드는 거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 맨 위에 옵션 바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그리고 모양 먼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거 먼저 하냐면요, 장식 모양 먼저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 오너먼트 가셔서 해당 장식을 찾으세요. 클릭하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은 없음으로 먼저 바꿔 놓고 색상 지시되어 있는 걸로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은 베브렌 엠보스로 다시 새롭게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 주시면 되죠. 조절 완료하신 다음에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나뭇잎 장식을 선택하실 거예요. 자, 나뭇잎 장식이니까 역시 오너먼트 있겠죠?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역시 스타일은 기존 거는 없음으로 해주시고 색상 바꿔주셔야 되죠? 색상이 그라디언트 지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색상 바꿀 필요 없고 바로 FX 누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에는 첫 번째 색상 입력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 입력을 하고 OK를 해주세요. 그리고 앵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 스트로크 가셔서 사이즈는 1픽셀에 색상은 모두 0으로 되어 있는 거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제 문자 효과 만들면 되죠. T 선택을 하시고 글자에 대한 속성 입력하기 전에 먼저 커서를 클릭을 해놔야 되겠죠. 자, 클릭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궁서 38포인트예요. 궁서라는 거 선택, 다음 38포인트 색상은 모두 F로 채워져 있는 하얀색이죠. 그리고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 그 다음에 FX 눌러주시고 스트로크 지정 사이즈는 3이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로 해야죠.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서 왼쪽 아래 첫 번째 색상값 입력, 그리고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 색상값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를 해주시고 글자에 대한 거, 자, 확인하셨나요? 그라디에이션이 어떻게 되나? 자, OK 하시고 바로 이제 와플을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스타일로 가셔서 그 모양은 아크 형태네요. 밴드는 40 정도로 아주 약간만 조절을 했어요. 오케이 하시고 이동 툴로 이제 위치만 정확히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제 완료가 됐다면 파일은 우선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제출용 답안 파일 만들게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JPG로 포맷을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파일 이름에서 문제 2번이라고 바꿔주시고 저장. 그리고 퀄리티는 8 정도로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에서 다시 이미지 사이즈 누르고 40에 50으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이고 OK. 그 다음에 파일 Save As 하시고 두 번째 파일은 포맷 PSD 상태에서 파일 이름만 2번으로 바꿔서 형식에 맞게 저장을 하시면 끝이 나요. 그러면 저장된 거잘돼 있나 확인만 하시면 되겠죠? 이두 파일 답안 파일로 전송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3번, 4번 해볼 기출 유형 문제, 문제 3번 포스터 제작 작업을 할게요. 컨트롤 N을 눌러서 600에 400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다 동일하게 맞춰주시고, OK 하시고, 창 드래그해서 이동할 수 있게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그 가이드라인을 모두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다음 파일에서 세이브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3번이라고 PSD 임시 파일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다음 첫 번째 지시 보시면은 배경을 그라디언트로 지정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도구 툴 아래쪽에서 정경색 클릭을 해서 색깔 F로 다 채워져 있죠? 그리고 배경색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두 번째 지시된 색으로 지정을 해주고 OK 하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하려면은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정경색에서 배경색으로 하는 이 이름이 이렇게 된걸 선택을 해주시고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지시가 보시면은 다른 지시가 없지만 옆으로 흐릿하게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쉬프트로 마우스를 이렇게 쉬프트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색이 지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1급 다시 7.jpg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 창에서 모두 컨트롤 A 선택하셔야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방금 만든 배경과 1급 다시 7 파일이 레이어 마스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급 다시 7 이미지에서 밑에서 레이어 마스크 추가 클릭했죠. 그 다음에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왼쪽에 도구 창에서 그 정경색은 흰색, 배경색은 검정색 여기 클릭을 해주고 혹시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이거 한번 화살표를 눌러서 색깔 바꿔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선택하시고 기존 거다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요. 여기 앞에도 아까 라이너였죠? 그 상태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방금 전에 배경 만들었던 것처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옅게 만들어지는 게 보여지죠. 다음으로 1급-8번 파일을 불러올게요. 이것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이 파일에 대한 지시사항을 잘 보시면은 블렌딩 모드 바꿔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또 레이어 마스크를 흐릿하게 지정하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우선 레이어 마스크부터 지정을 해줄게요. 레이어 마스크 생성했죠? 그리고 그라디언트 또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하는데 위쪽에 이 무늬가 보여야 되죠? 그래서 밑에서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위쪽에가 보이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셨다면 레이어 패널로 가셔서요. 여기에서 노말이라는 거 클릭을 한 다음에 라이너 번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위쪽에 있죠?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파시티는 80으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급-9 파일을 불러오세요. 불러와서 배경 부분만 선택하면 되겠죠? 매직완도 툴 선택하시고 톨런스는 한20 정도만 지정할까요? 클릭해 주시고 자, 20도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얼굴이 선택이 돼 버렸죠? 자, 5 정도만 선택할게요. 다시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 없애고 다시 5 정도만 선택을 해줄게요. 그러면 사람 얼굴은 선택이 안된 상태로 이렇게 선택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들 조금 더 추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은 Shift 눌러서 선택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인버스를 할게요. 그러면 사람만 선택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책이 좀덜 선택됐죠? 이거 매직완드 툴로 하지 말고요. 여기 그냥 라소 툴로 그려서 그냥 선택을 하세요. Shift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그냥 더하기를 해주시면은 이만큼 선택이 되죠. 얼굴 부분도 좀 선택 안된 부분 마우스로 살짝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얼굴 부분도 선택이 되죠. 그럼 이제 컨트롤 C를 하시고요. 닫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크기랑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조절한 후에는 필터에서 아티스틱 선택하신 다음에 로프 파스텔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OK를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 스타일로 가서 이너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급 다시 10번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세요. 불러온 다음에 이 창은 매직 완드 툴로 선택을 할 거예요. 매직 완드 툴에서 선택을 하시는데 터럴런스를 30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배경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래서 Shift로 마저 선택을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 다 선택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인버스를 해서 반전시켜야 되겠죠? 다음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조절을 완료했다면 레이어 3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레이어 4를 드래그해서 3 밑에 경계선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처럼 됐죠? 그 다음에 색상 보정을 해야 되죠? 하늘색 계열로 보정하는데 이쪽 앞에 있는 책 표지만 보정을 하면 되거든요. 레이어 4에서 다시 매직 완드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책 표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터럴런스가 너무 크면은 다른 색깔이 선택이 되니까요. 한15 정도로 지정을 하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줄게요. 자, 선택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Alt키 눌러서 선택 아닌 부분을 하거나 다른 거 선택을 해서 다른 걸로 빼버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Alt키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색깔 보정 안 되도록 선택해서 빼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고서 이제 필요한 부분 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휴 세츄레이션 실행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컬러라이즈 체크하는 것도 아시죠? 그다음에 색조는 180 정도로 가세요. 그러면은 색깔이 하늘색 계열 정도로 갈수 있거든요. 자, 여기 이동하고 이제 세츄레이션은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조정을 할게요. 60 정도로 조정을 하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이 패널은 닫아버리시고 레이어 패널 다시 여시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1급-9 이미지가 있는 레이어 있죠? 레이어 4를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FX를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하실 때 보통 바로 OK를 눌렀잖아요. 저희 출력 형태 보시면 그림자가 이 책의 왼쪽 부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앵글을 0 정도로 조절을 하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림자가 제대로 보여지죠. 다음으로 1급-11번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세요. 불러와서 이것도 역시 매직 완드 툴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실 때 색상 부분 한30 정도 다시 지정을 하시고요. 색상 배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20 정도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선택하니까 이 지금 필요 없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Alt 누르고 클릭해서 불필요한 부분 없애주시고요. 자, Select Inverse, Ctrl Copy 하신 다음에 바로 Ctrl V 하시고 이동 툴로 조정하고 컨트롤 T로 크기 위치 조정하세요.
조정 완료했다면 FX 누르시고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는 그냥 위쪽으로 끌어다가 제일 위쪽에 보여지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 지시 보시면 그외 출력 형태 참조해서 모양 만드는 거 있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위에서 옵션에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 해당 모양 첫 번째는 보시면은 리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해당 리본만 그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지시된 것대로 순서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죠. 컬러는 FF 그다음에 FC 00 그다음에 레이트 그 레이어는 네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를 선택해주시고 이제 이동 툴로 컨트롤 T에서 크기 조정. 그리고 리본 뒤에 있는 책그 뒤에 말풍선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선택을 현재 있는 레이어 5라는 거 선택 바로 그 밑에 거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한 후에 쉐이프를 또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이번에는 토크 앤 버블로 가서 해당 모양을 찾아보세요. 보면은 지금 토크 1에 해당되는 모양이거든요. 마우스 올리고 있으면 그 툴박스로 이름이 보여지죠? 자, 하시고 마우스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를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한 다음에 스타일 없애주시고 지시된 대로 순서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 바꿨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베브레 엠보스 지정을 해주시고 만들어진 모양을 보니까 밑에 쪽에 나왔던데 위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앵글을 조절해야 되는데 현재 다른 데이 그림자 설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게 선택이 돼 있으면 전체가 같이 바뀌어 버려요. 다른 데 지정된 레이어 스타일이. 그래서 유즈 글로벌 라이트를 체크를 해서 체크된 걸 없애 주시고 이 부분만 바로 앵글 120 상태로 해 주시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나온 걸로 확인이 되죠. 크기와 위치 지정 완료하셨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거 만들어야죠.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느낌표 오른쪽에 있어요. 그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쉐이프에서 모양을 또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심볼로 가볼게요. 그래서 느낌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하고 마우스로 역시 드래그해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없음으로 다시 바꿔주시고 색상부터 지정된 거 순서대로 다시 지정을 해주면 되죠.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를 네, 오케이 해주시고 오파시티를 여기를 불투명도를 7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크기와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쉐이프 툴도 적용 다 했고요. 이제 글자 입력할 거예요. T 눌러주신 다음에 글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북디자인 전시회부터 입력을 할게요. 클릭해 주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세요. 바탕이라는 글꼴 선택해 주시고 글자 48포인트 그리고 글자 바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입력한 후에는 FX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죠. 자, 제일 위쪽으로 올려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FX 지시된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 주시고, 색상 선택, 왼쪽에서는 모두 다 흰색으로 지정이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더블 클릭해서 지시되어 있는 값이 00, A9, E0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글자가 이렇게 위쪽으로 나왔죠. 혹시나 이 글자가 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즈 글로벌 라이트 때문에 이 지금 모양이 다르게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드롭 섀도우에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걸 체크를 없애 주세요. 그래야지 이 해당된 거에서만 지시된 방향으로 그림자가 나타나거든요. 이거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이 기능 메모해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제 하시고 두 번째 글자 입력해야 되죠. 두 번째 글자는 네 바로 위쪽이네요. 여기다가 똑같이 글자 입력하는데요. 굴림이라는 글꼴로 바꿔주세요.
자, 맨 위로 가서 굴림.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50포인트. 색상은 흰색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대로 입력 순서대로 해주시고, 레이어 스타일은, 자,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지정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글자 사이가 좀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릭해서 글자 사이를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위치 좀 맞춰 놓으시면 되겠죠? 아까 이첫 번째 글자도 위치 안 맞췄는데 이거부터 위치를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입력했던 글자 레이어에서 위치를 이렇게 맞춰 주시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위치가 되겠죠. 세 번째 글자 입력할 거거든요. 자, 클릭해 놓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게 궁서 폰트죠. 궁서 하시고 60포인트. 그리고 색상 지정도 따로 안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글자를 두 줄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두줄 입력했는데 줄이 이렇게 붙어 있다면 캐릭터 패널에서 오토로 먼저 바꿔 놓으셔야 되겠죠. 자, 여기 레이어 패널 클릭하신 다음에 FX 누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있네요.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왼쪽 거 색상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자, 흰색으로 되어 있죠? 오케이 해주시고, 가운데는 여기 지금 마름모 모양이 있는데 가서 손을 클릭을 하시면 정확히 50%에 이 하나 생기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두 번째로 입력해야 되는 색상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는 마지막 세 번째 지정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라디언트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현재 앵글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정도로 조절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출력 형태가 같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음 지시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 효과. 이것도 역시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 놓으셔야지 여기 각각에만 지정이 된다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줄 간격 좀 조절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90 정도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조절까지 해주시면 얼추 비슷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마지막 글자 있죠? 글자 입력을 위해서 먼저 클릭하고, 글자 폰트 바꿔야 되죠? 궁서 18포인트, 그리고 색상 값은 FF9C00 입력을 하시고, 바로 그대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거 오토로 다시 맞춰놔 주세요, 우선은. 그리고 해당된 거 클릭, 그 다음에 FX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지시되어 있는 거 스타일의 스트로크죠. 그리고 크기는 2픽셀, 색깔은 FFFC00 이렇게 지정하시고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 툴 선택해서 마우스로 좀 위로 올려다 놓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좀또줄 간격이 좁아져야지 여기에 다 들어오겠죠? 도 지정을 해줄까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도 역시 T 다시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고 이동 다시 한 번만 해서 맞춰주시면 정확히 이 안에 들어오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작성이 됐다면 빼먹은 거 있나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없다면 이제 원본 저장하고 제출용 파일 저장을 하면서 문제 3분도 끝내야 되겠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이브 애즈에서 JPG 먼저, 반드시 JPG 먼저 저장을 해당 문제 번호로 바꿔서 해주세요. 자, 저장이 됐다면은 이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셔서 60에 40으로 바로 바꾸면 되죠? OK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Save As로 가서 이번에는 포맷 PSD로 파일 문제 번호만 3번으로 바꾸고 바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파일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두 개, 이 파일을 제출하면 되죠. 다음 문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파일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Ctrl N을 눌러주시고 600에 472픽셀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파일은
이번엔 문제 4번이니까 4라고만 해서 임시 파일로 저장을 해놓을게요. 첫 번째 지시를 보면 이번에도 배경을 그라디언트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도구창 패널 밑에서 여기에서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색상을 지정을 해볼게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맨첫 번째 거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시고요. 왼쪽 아래에서 첫 번째 색상 지정을 해주세요. 흰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 색상 지정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서는 두 번째 색상을 지정을 하시면 되죠. 이제 OK를 눌러 창을 닫아주시고요.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는 라이너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오파시티 100%, 모드는 노멀 상태로 역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수직으로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밝은색에서 진한색으로 가는 거니까 밑에서 위쪽으로 가면 위쪽이 진한색으로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작성할 거는 패턴 웹 검색 모양이에요. 자, 이거 작성을 하시려면은 패턴의 크기 그리고 여백이 어느 정도 떨어졌나 확인을 해서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데요. 높이하고 가로가 모두 다 30인 그런 크기를 만들어 주세요. OK를 하시고 창좀 키워 주실까요? 자, 컨트롤 플러스 키 눌러서 한500 정도로 키워 주시고 백그라운드 이 상태에서 밑에 레이어 휴지통 왼쪽 거 클릭하시면은 새로운 레이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눈 모양 백그라운드 건 없애 버리시고 그러면 이렇게 체크 무늬가 그 가이드라인처럼 보여지죠. 이제 도구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하시고 패턴 만들 때는 항상 필 픽셀이라는 거 선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죠? 선택해 주시고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어떤 모양인가 확인을 해보세요. 웹에서 검색하는 그런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웹 쪽에서 해당 아이콘을 찾았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쭉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적당한 크기 여러분이 지정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만들었으니까요. 컨트롤 1에서 작게 해도 잘 보이진 않죠? 자, 에디트에서 디파인 패턴에서 여러분들 찾기 쉬운 이름으로 영어든 한글이든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OK를 해주시고 이제 이건 필요가 없죠. 닫아버리시고 저장할 필요도 없죠. 저장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 가셔서 새 레이어를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필로 가셔가지고 유즈가 패턴이 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커스텀 패턴에서 방금 한거 마우스 올리면 해당 이름이 보여지죠. 그냥 다른 거 올려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마우스 올리면 해당 이름 보여요. 그걸로 보고 선택해 주시고 바로 지정을 해 주시면 이런 형태로 모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출력 형태 보시면 이 오른쪽만 선명하게 나오고 왼쪽은 좀 흐릿하게 나오죠? 그 대각선으로 지정할 건데요. 레이어 마스크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옵션 바에서 블랙 화이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드래그를 하시는데요. 쉬프트 누르지 않고 해도 돼요. 이번엔 대각선이기 때문에요. 마우스로 왼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드래그 하는 길이에 따라서 여기에 색깔 지정되는 게 조금씩 다르게 차이가 날수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작업은 1급-12 그림 파일을 불러오기 이전에요. 지금 만드는 거 밑쪽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 패스로 만드는 영역을 그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패스 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하실 때 이번에는 모양 만들 거죠. 그래서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위쪽에서는 스타일은 논을 선택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거 선택. 그 다음에 밑에 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위에 거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도 동영상 강의 잠깐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 눈금자 보면서 패스를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 창은 조금씩 키워놓고 작업하는 게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만드셨다면은 레이어 패널에서 만들어진 쉐이프 1 앞쪽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를 지시된 값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밑쪽에 나오는 물결 무늬를 만들 거예요. 복사를 하셔가지고 간격 조금 차이 나는 것들, 이 패스
툴 가지고, 그리고 밑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 가지고서 조금씩 조절해서 하실 분 하시고요. 아니면은 그거 잘 못하겠다 하시면은 방금 만들었던 것처럼 밑에 추가로 패스로 또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두 번째 만든 거 스타일 먼저 없음으로 바꿔 주시고요. 지시된 색상으로 클릭을 해서 바로 바꿔 주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색깔 바뀐 거 레이어 패널에도 보이죠? 그 다음에 다음 드롭 섀도우를 그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드롭 섀도우를 지정했는데 두 번째 건들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다른 빛을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걸 체크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앵글 값도 좀 조정을 하세요. 지금 120으로 되어 있는데 10 정도로 조정을 하시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1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불러왔다면은 이 파일을 가지고 컨트롤 A를 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바로 붙여넣기. 그대로 모두 다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 위치와 크기 조절 눈금 보고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이제 필터에서 텍스처라이저 지정을 해주시고 바로 OK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지시가 오파시티 80%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80으로 입력 엔터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지시된 내용은 없지만 이 위에 부분은 이게 그림이 안 보여야 되죠? 그래서 쉐이프 2와 레이어 2 사이에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 안쪽에 패스로 작업한 영역에만 내용이 보여지도록 수정이 되죠. 다음으로 파일 1급-13 파일을 불러오세요. 모두 다 선택을 바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A, 그 다음에 복사해서 바로 붙여넣기. 그리고 방금 전에 12번 파일 작업한 것처럼 이것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크기와 위치 조절 끝났다면 역시 레이어 2와 레이어 3 사이에서 Alt 누르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Shape 2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된 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적용된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만 이제 흐릿하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네요. 가로 방향으로 레이어 마스크 지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여기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마스크 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 선택은 블랙 화이트 그리고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해 주시고 오파시티 100%이 상태에서 바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색깔이 이런 형태로 조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경계가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경계가 거의 안 보이도록 이 그라데이션을 조절을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 1급-14번 파일을 불러오세요. 자, 이 파일을 불러다가 역시 이것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해서 바로 붙여넣기 하고 방금 앞에 두개 사진들처럼 똑같이 크기 조절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방금 앞에 두개 이미지에서 했던 것처럼 Alt 경계선 클릭해서 이것도 역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을 해줘요. 다음으로 필터에서 노이즈에서 Add Noise 선택해서 노이즈 값을 좀 지정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OK를 하시면 이게 노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것도 역시 그라데이션이 좀 지정이 돼야지 이게 그 자연스러운 이미지처럼 보여지겠죠? 레이어 패널에서 블렌드 모드를 위쪽에 보시면은 루미노시티가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파시티는 80으로 조절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해야 되니까 레이어 마스크 추가하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그라디언트 블랙 화이트 상태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자연스럽게 이 테두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도록 그렇게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다음으로 1급-15 파일을 불러오셔서 이 노트북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각진 모양이니까요. 선택 도구 다른 거 말고 클릭을 하신 다음에 폴리고날 툴, 이 다각형 툴로 클릭해서 이 노트북만을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했다면 컨트롤 C 하시고 바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컨트롤 T 누르고 이동 툴로 이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 불러올 이미지 1급 다시 16 파일을 불러오세요. 이거는 글씨만 불러오면 되는데요. 자, 이거 선택 쉽게 할 수 있어요. 매직, 저희 항상 하던 거죠. 매직 원드 툴, 그 다음에 바깥쪽만 선택하고 안쪽에 이런 흰색 부분도 역시 쉬프트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반전하면 되겠죠. 자, 반전을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C로 카피, 그리고 바로 붙여넣기, 그 다음에 크기 조절하면 되죠. 위치랑 그 회전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조절하고 레이어 스타일에서 드롭 섀도우 지정해 줘야 되죠. 바로 OK를 눌러서 지정해 주시고, 아우터 글로우도 또 하나가 있네요. 아우터 글로우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 사이즈를 한10 정도로 조금만 키워 주세요. 그리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성이 됐죠. 이제 이 검은색으로 된 글자를 붉은색 계열로 보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밑에 가서 휴 세츄레이션을 실행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컬러라이즈에 체크를 해주시고 색조는 0 상태에서 여기서 세츄레이션만 좀 많이 높여주면 되겠네요. 10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색깔을 바꿔줬어요. 그 다음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여기 라이트니스라고 글자 색깔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글자 색깔이 붉은색으로 나오게 이걸 조절해 주세요. 45 정도 하니까 붉은색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어저스트먼트 이 창은 닫아 주시고 레이어에서 휴 세츄레이션과 레이어 6 사이에 Alt 클릭을 해서 이것만 빨간색으로 보이게 그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음으로 1급-17 파일을 불러오세요. 금붕어가 두 마리가 있는데요. 매직 원드 툴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네요. 바깥에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셀렉트 인버스에서 컨트롤 카피하고 그 다음에 닫아주세요. 그리고 붙여넣기를 먼저 해주시는데요. 이 물고기들은 글자 드림이라는 이 글자 뒤쪽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이 레이어 6쪽 있죠. 이 밑에 레이어 5 위에 이 사이에다가 가져다 놓으면 글자 뒤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선택해서 삭제 안 했던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은 그냥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치랑 조절해 주세요. 조절이 끝났다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그 외 출력 형태에서 모두 쉐이프 모양 만들어야 되는 거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패턴 때문에 픽셀로 되어 있는데 이거 쉐이프 레이어로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양 순서대로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만들 거는 왼 오른쪽에 세 개 있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선택을 토크 버블로 가셔서 여기서 보시면 토크 10에 해당되는 이 아이 그 모양이 있어요. 이 모양을 적당한 크기로 마우스 드래그해서 잡으시고요. 스타일 혹시 지정되어 있으면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베브레는 보스를 여기서 지정을 해주세요. 지정했을 때 바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바로 안 나온다면 이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 없애고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크기 좀 조절해 주세요. 이제 무브 툴 선택하신 다음에 Alt Shift 누르고 순서대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지게 눈금자 보면서 위치 조절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려다 놓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고 다음 작업 넘어갈게요. 두 번째 만들 도형은 체크박스예요. 그래서 심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시면 위에 체크된 거 있는데 박스 표시는 안 돼 있죠. 제일 밑으로 가시면은 체크 박스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크기로도 조절하시고 스타일 없음으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지시된 대로 색상 먼저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아우터 글로우 먼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오파시티를 90으로 지정까지 해주시고 크기와 위치 조절해 주시면 돼요. 또 다음 작업은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이번에는 화살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로우를 선택하시고 OK도 선택을 하세요. 그 다음에 어로우가 여러 가지 있죠? 12번째 거 선택을 하면 돼요. 자, 마우스 가져가면은 13번, 12번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마우스 쭉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으세요. 놓고, 그 다음에 역시 스타일 먼저 없애주시고, 색상부터 지시된 대로 바꿔야 되겠죠? 색상에 대한 거, 그라디언트가 지정되어 있네요. 자, 선택을 하시고,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시고, 첫 번째 왼쪽의 색상은 입력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색상도 있죠? 여기에서 50% 만들고,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색상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마지막에 세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OK. 그 다음에 여기 모양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거 각도부터 조절을 해야지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겠죠? 우선 OK를 하고 빠져나갈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을 시켜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됐다면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지금 확인된 거 색상 제대로 맞는지 확인하셨다면 그 다음 지시된 거 있죠?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OK를 해주세요. 드롭 섀도우에서도 여기도 유즈 글로벌 라이트 확인을 해서 이게 없어야 된다. 그게 맞다면 체크 없애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문자 효과 지정할게요. T 눌러서 호리존탈 타입 툴 여기에서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글자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를 깜빡이도록 놓으세요. 그리고 도둠으로 글꼴 바꾸고 글자 크기는 38포인트 그리고 글자 바로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지금 보시면은 왼쪽 정렬로 되어야 되죠. 왼쪽 정렬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줄 간격이 너무 좁죠. 줄 간격 오토로 먼저 맞춰 놔 볼게요. 그리고 너무 크다 싶으니까 줄 간격을 이렇게 조금씩 다시 조절을 해서 맞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이어 8 클릭을 해준 다음에 바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 줘야 되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왼쪽에 첫 번째 부분은 모두 0으로 채워 주시고 그 다음에 숫자가 3개죠. 가운데 부분도 50% 이 부분 만들어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두 번째 색상을 입력을 해주세요. 33cc FF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서는 다른 세 번째 값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지정을 해줘야 되죠. OK 하시고 스트로크 선택. 사이즈는 1픽셀, 그리고 색상은 003366 지정해 주시고, 드롭 섀도우도 또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 마저 하셔서 글자에 대한 거 제대로 지정됐나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OK를 해 주시면 돼요. 이동 툴로 위치 조절 마무리 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글자 또 입력을 해야죠. 두 번째 글자 위에서 다시 호리존탈 타입 툴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18포인트 해주시고 색상은 흰색이죠. 꼭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학원 소개만 우선 입력을 해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한 다음에 스트로크를 지정을 해주세요. 스트로크 획은 2픽셀 그리고 색상은 클릭을 한 다음에 자, OK를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동 툴로 우선 가져다가 이렇게 놓으시고요. 우선 얘 가운데 정렬로 바꿔 놓을게요. T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정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동 툴로 다시 이렇게 했죠.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요.
이 안에서 항상 가운데 정렬로 글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동 툴 선택된 상태에서 Alt Shift 누르고 글자를 밑으로 가져다 놓고, 자, 마우스 먼저 놓고 이제 키보드도 놓으세요. 다시 Alt Shift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해서 밑에다 가져다 놓고 글자 순서대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세 번째 내용 입력할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그 영문. 글자도 바꿔야 되겠죠? 에리얼이라는 폰트 선택. 그 다음에 레귤러로 되어 있으니까 안 바꿔도 되고, 24포인트. 색상은 흰색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8이 부분 클릭해서 FX 바로 지정해야 되죠? 아우터 글로우라는 거 선택을 해서 OK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글자가 이렇게 좀 밝게 빛나는 느낌 나타나죠? 이동 툴 선택해서 우선 위치를 맞춰주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 자, 이렇게 위치 맞춰주셨다면 Alt Shift 누른 다음에 다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밑으로 가져다 놨죠? 옆에. 그럼 이제 왼손에 키보드는 놓으시고요. 마우스로만 다시 위치 한번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하실 때 글자까지 바꿔놓고 조절하시면은 좀 낫겠죠? 자, 웹디자인이라고 해서 이동 툴로 이거를 조절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위치까지 다 맞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글자 남았어요. 다시 T 눌러주신 다음에 글자 나타날 곳에 바로 글자 수정부터 궁서체로 폰트 바꾸기 먼저 하셔야죠. 자, 궁서, 그 다음 16포인트, 색상은 993300 해주시고, 글자 바로 입력. 입력하신 다음에 레이어 8 클릭해서 FX 지정해주는 거 바로 스트로크 선택하시고, 사이즈는 1픽셀, 색상은 FFA943. 이렇게 해서 OK. 그 다음에 OK 하시고, 자, 컨트롤 T를 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 나타났죠. 그러면은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수정할 거 없죠. 그러면 우선 원본 파일은 저장을 해놓으시고, 제출용 파일 만들어야죠.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부터 해주시고, 제출용 JPG, Save As로 이번엔 포맷은 JPG로 바꿔주시고, 파일 이름 4. 그렇게 해서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끝났다면 이미지 사이즈에서 60에 40으로 10분의 1로 줄여주시고, OK. 그럼 줄어들었죠? 파일에서 다시 Save As에서 포맷은 그냥 포맷 그 PSD 형식으로 해서 파일 번호만 4번으로 바꿔서 저장하시면 그러면 끝이 나죠. 그럼 이창 이제 닫아주시고, 최종적으로 파일 더블클릭해서 열어보시면 1번 2개, 2번 2개, 3번 2개, 4번 2개 이렇게 총 8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제출, 이거는 제출용이 아니다. 수정을 위해서 임시로 저장한 파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작업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6회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